안 나와가지고 뺀소프링을 둔 채로 갔어요. 아이고야. 꺾어야 될 곳에 기름이 있네요. 여기 진행이 좀 어때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잠깐만요. 왜냐면 지금 안 들어가는 게 스프링 때문일 수도 있어요. 4시간부터 먹읍시다. 저는 나와요. 네. 아, 이게 스페어의 비이구나. 오케이,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이제 없어진 거군요. 예예. 아이고야. 며칠 뒤에 온다고 그러고 안 와서 내가 그 가게 가보니까 가게가 없어졌어. 아, 가게가 없어졌어요? 예.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안타까운 일인. 자, 일단은 한번 보시죠. 물이 싹 빠졌어요. 아주 좋습니다. 스프링 같은 이거? 스프링이 앞을 막혔어. 아. 끝단인데. 얘도 끝단이. 여기도 떨어진 애들이 있고. 얘도 있고. 여기도 엉겨 있고. 얘도 있고. 더 가볼게요. 여기서 내려가래? 내려와서 드랍되고. 그러면 제가 거꾸로 올라온 거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베란다야. 우리 지금 여기서 싱크대에서부터 넣었잖아. 베란다에서 집어넣은 스프링이 이제 거기서 꺾여서 갔어. 갔는데 나간 다음에 출수구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반대편 이쪽으로 들어온 거지. 정태에서 거꾸로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고. 이거 빼내려면 방바닥 까야 돼요? 그렇죠. 위치를 어디든 탐지해 봅시다. 우선 여기를 탐지해 볼게요. 네. 탐지기 가져오면 집 안에서 또 탐지해 볼게요. 예. 네. 가져왔습니다. 땡큐. 위치를 탐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 좀 들어가 봐도 돼요? 네네. 네. 어? 여기 안 했네? 거기서 한번 넣어볼까요? 왜냐면 큰 공사 안 하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바로 거기다. 아, 다 있어. 아, 여기 다 있어. 와이키요? 여기서 옮긴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벌써 두 줄이 보이잖아요. 와우! 우리 그거 갖고 와봐. 내가 힘으로 빼볼게. 집게! 집게? 안 돼? 깊이가 얼마예요? 아, 눈으로 보이네요. 다들 와서 한 번씩 구경. 어, 네, 한 번. 사장님부터 한번 보세요. 네. 아, 여기 있는. 발견의 순간. 이야. 우리 맨홀 여는 거 있지? 네. 한번 줘봐. 내가 시대 한번 해볼게.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진 거의 올라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제는 걔가 길어. 한번 해볼게. 이거 검사하고 꺼내면 대박이다. 오! 된다! 어? 결정적인 순간에 승빈이한테 맞아. 내시경을 살짝 넣어봐. 녹화를 넣어봐. 해볼까요? 봐봐. 그러니까 싱크대 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올라와요. 이걸 좀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됩니까? 아, 그럼요. 오르셨네요? 버튼 누르셔. 오래 쑥 나오는데?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받았어. 오오오,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와. 유후! 근데 아직 또 있어? 쭉 뽑으세요. 걔가 끊어진 걸 수 있어요. 뽑았는데요? 한 줄이 더 남아있을 거예요. 와. 이건 여기다 주세요. 어, 대박이다. 하나 더 있다. 떨어졌어요? 그게 원선이에요. 와. 야, 아직 좋아하긴 이르네요. 그 원선이 이제 긴 거야. 한번 해볼게요. 야, 승민, 네가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미안해. 이 업체가 누군가를 찍어주는 편지를 보여줘. 제가 이거 대체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예. 사람들이 막 지금 엄청 기대하고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네요. 이거 얘기하신 거죠? 이보다리. 어,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령을 알 것 같아. 오케이. 그 스톰 리트리빙 앞에 걸어서 다시 나올까요? 스톰으로? 일단? 하나 더 있죠. 앞에 안, 막, 여기 어깨 여기. 그러면 검사해보시죠. 내시경 들어가 보면 알아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좋아. 되게 중요해. 어, 없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출수구 쪽으로 안 보여. 제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건 욕조에 물 좀 확 내려봐봐. 이 긴 게 뺀 게 문제가 되는 구간 있는 걸 다 빼는 거지.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인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물량을 한번 배수를 해볼게요. 지금 욕조에 물 빼고 있어요. 네, 물량이 많아지는군. 이 싱크대가 욕조 쪽으로 가서 욕조 쪽이 일로 통과해서 절로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가 쟤네 둘을 만난 다음 지점이거든요. 예. 만난 다음 지점에 스프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 욕조하고 싱크대를 못 쓴 거잖아요. 예. 여기 나간 두 개가 만난 다음에 막혔으니까. 아.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예. 이제 문제가 재발되지 않죠. 내시험 또 지나가고 너무 잘 됐다. 이제 물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예, 얘기? 맞습니다. 아. 어, 사장님, 엄지손가락과는 꼬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저 싱크대 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내시경으로 밀든지 플렉스로 밀든지. 그러면 여기서 잡을게요, 제가. 지나가면 잡아주세요. 예. 이 꽃 모양이요. 꽃 모양? 네. 아, 그러네. 앞에 이상한 게 박혀있네. 그거를 플렉스로 밀까? 플렉스로. 여기다 살짝? 어, 오케이. 어, 사장님 근처로 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어, 예, 보여요, 보여요. 플렉스 얘는. 네, 잠깐만요. 내가 그걸 일부러 막아놓은 건데,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게. 떨어졌거나. 그래야겠는데, 그러면? 리트리빙 수동으로 해서 보면서 빼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어. 떨어지기 쉽죠. 5cm 앞에 있어, 이쪽으로. 야, 기적적인 생각. 예, 조금 남았나 봐. 네, 요만큼. 무시해도 될 양인데, 그래도 꺼내려고. 그러니까 저게 그물망처럼 계속 그림을 맞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꺼냈으니까. 진짜 알았을 때 했는데 나는 인터넷에서 몰랐는데 여기 그 정화조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은 안 오고 그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석션을 하다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게 사장님한테 욕먹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려주고. 고마우신 분이네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수구의 제왕이라고 있어요. 이름도 잘 지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아니 승빈이. 승빈이? 승빈이 올라와 빨리. 나 네가 더 잘하니까. 볼링하우스 들어가 볼까 그러면? 오케이. 다시 걸었어. 좋아 걸었어. 당겨온다. 오케이. 많이 있어. 좋아 꺼냈어. 와, 꺼냈어요. 헤드인지 연결 문제. 아, 이거 헤드처럼 썼던 거네. 다 꺼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꺼낸 건 정말 기적거든요. 예, 이게 잘 들어가서 보여줘야죠. 빼보니까 맞네. 여기 끝에서 내 시험 끝까지 더 들어가 봐야 되지 않아요? 좋습니다.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아, 여기다 많이 빠졌네요. 여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네, 기름이 없네요. 여기도 다행히. 이걸로 저기 마저 촬영할게요. 마스크 대망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스프링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혼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쪽에서 나온 분이랑 만나고 있고요. 여기 플렉스 한번 하고 어때? 네, 조심하세요. 충분히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네네, 여기 뻘 같은 게 많네요. 시험 볼까? 상황이 어때요? 네, 여기서 플렉스가 더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안 들어가는군요? 네, 밑으로 떨어져서 와이팅인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조금 꺾이는 거. 플렉스도 안 들어가고. 플렉스는 여기는 지나갔죠. 저거 되게 안 좋고.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차라리 그 실로 꺾어 볼까? 왜냐하면 여기서는 여기 물이 차 있거든 지금 떨어지기 전에. 원래는 비어 있어야 되잖아. 밑으로 엘보는. 저 수명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저기서 내시경을 거꾸로 넣자는 말씀이시죠? 바깥으로 가시죠. 실로 거꾸로 할게요. 그렇죠. 예예. 예. 여긴 이렇게 비어있는데 안에 보기가 수증가 그렇게 차는 게 말이 안 되지. 여기서 이제 왜 이런 작업을 하냐면 와이팅을 써놔서 출습으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걸 역으로 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탔어? 네, 탔고요. 꺾자마자 또 엘보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잠겨있느냐도 궁금해. 이게 배관 자체가 이게 지금 출수가 잘 안 되게. 네네.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 우리 그거 있다. 플렉스. 플렉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잠겨있고요. 있어. 여기도 여기가 확 잠겨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플렉스 뭐 나왔던 거야? 지금 여기 이물질은 따로 없고요. 지금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죠. 떨어졌는데 그럼 거꾸로 배관이 솟아 올라온다고? 이게 그러면 여기에는 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런 부속이 있나요? 부속이 아니라 감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돼버린 거 아니야? 배관이 요렇게? 약간 그렇죠. 밑으로? 그 한참 밑이 있어요. 일부러 트랩처럼? 네. 마치 아. 수정 물 받아놓은 것처럼. 아 그렇지. 왜냐하면 오케이, 오케이. 공관하고 만나니까 악취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쪽을 트랩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엄청 작은 그렇지. 배관이 엄청 큰 부속에 그렇지. 꽂힌 그런 그렇지, 느낌? 그런 느낌. 마치 집수정처럼 생긴 큰 부속에 움푹한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지금 여기 플렉스 있는 거지? 네, 이 플렉스예요. 은 색깔. 얘를 털어서 여기 있는 좀 이물질 좀 그러니까 욕조에서 물을 내리면서 좋아요. 돌리면 좋아요. 제가 그러면은 세영이 넌 욕조에서 내려. 난 플렉스를 돌리고 있을게요. 오케이. 아, 플렉스 끝이 이거네요. 네, 네, 맞아요. 내려요. 네. 제가 보기엔 얘 때문에 막혔었다기보다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욕실 아래에서 네. 스프링들이 꼬여 있었잖아. 예. 그 주변에 기름이 가장 많았거든요. 예. 거기는 그리고 물이 차 있질 않고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가 물이 잠겨 있는데 이 막힘의 주 원인이 안쪽이었고 스프링이었다면 예. 오랫동안 쓰실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지금 제대로 이제 잘 예, 물도 흘러 나오고 있고 이물질도 부유물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나와요? 흙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시커먼 물이 나오네요. 네. 잘 나오네요. 왜 그렇게 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정화조에서 나오는 예. 오수 똥배관과 합쳐진단 말이에요. 냄새가 올라가지 못하게. 네. 원래는 저쪽으로 하수가 나오고 네. 이쪽으로 똥관으로만 나와주면 괜찮은데 아, 이미 그게 나오기 전에 합류를 하잖아요. 아. 그럼 그 냄새가 나는
부분 악취가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위와 같은 트랩이 또 하나 있어야 돼. 예. 그걸 고기 앞에다 바로 해놓은 거죠. 말이 된다. 그러니까 플렉스가 그 움푹한 곳을 못 지나오는 거지. 잠겨버리니까 못 타고 넘어오는 거구나. 지금 욕조물도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파란 물이 나오네요. 완벽해. 예. 잘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간단하게 설명 그려드릴게요. 예. 여기가 싱크대고요. 예. 여기가 거실 화장실입니다. 예. 여기가 안방 화장실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실에서 쓰는 물도 나오고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물도 나와서 제대로 배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싱크대와 욕실 배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틀어 꺼져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보니까 집어넣으면 꼽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 부분 여기 만나기 전 부분까지 모든 이물질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은 아주 배수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싱크대 저 안에 하고 저기 욕실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공사 새로 다 깐 거랑 똑같아요. 아, 왜냐면 근데, 보셨잖아요. 예, 맞아요. 잘 해결돼서 저희도 기쁘네요. 예예. 예. 끝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이거 그때 스프링 하신 게 몇 년 전이시죠? 10년 전. 한 10년 정도 되면 기름이 차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10년만 쓰면 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어디서 하는지 알았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이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너무 시원하게 해결돼가지고 아주. 오늘부터 이제 누리고 즐기고 사시는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